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. 윤석열 정부 임기 후반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이원석 검찰총장의 후임입니다.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사안 등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.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등 총 8명을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했습니다.